우럭? 어디? 어디? 우럭입니다, 우럭. 네, 자, 아이고. 오, 이 우럭이요. 안녕하세요, 곽도영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아, 그동안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. 계속 방랑 생활만 하기에 돈이 좀 부족해 갖고요. 일을 시작했습니다. 일을 시작한 지 한 2주째 되고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주말이고요. 금요일 저녁인데요. 오늘 여기에서 일하는 곳 사장님 네 분하고 같이 낚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출발하려고요. 앞으로는 영상을 캠핑을 가서 주말 영상을 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. 주중에는 일하느라고 일에 관계된 거는 별로 재밌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저 135마일 거의 200km 넘게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 있는 웨스트포트 거기 가서 낚시하는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영상, 앞으로는 주말 영상입니다. 주말 영상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간다고요? 그것도 끝났어요. 일곱 번 돌린 다음에 네. 그다음에 밑에서 묶어. 밑에서 네. 위에서 넣으면 멍에 넣어서 예? 맞나요? 오늘 큰 거 잡을 것 같아요? 낮아요, 그럼. 네. 이건 어디부터 커 보이는데. 맞아요. 네, 오늘 근데 뭐 많이 잡을 것 같은데, 느낌에. 큰 것들. 조금 갔다가 저기 채워드릴게요. 냉장 못 쳐. 이건 낮으셔도 될 것 같아. 어제 그 자리입니다. 어제는 썰물이 돼갖고 한 마리 작은 거 잡았었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오. 이 정도면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작아서? 놔줘야지. 기준, 그 기준에서 약간 미친 것 같아요, 항상. 조금만 더 크면 킵해야 되는데. 작은 거 킵했다가 숫자 다 채워져서 일곱 마리 채워졌다가 큰 거 킵을 못 하잖아요. 그쵸. Ha ha ha.
점점 작아. 점점 작아. 무럭 선지랍니다. 무럭. 아예 괜찮아요. 우산은? 예. 네. 비닐이 없어 보이는데 비닐이 있네요. 그리고 하실 때 예. 이게 되게 날카로워요. 예, 아까 찔렸어요. 뭐. 조심하세요. 무슨 바늘 같아요. 네, 여기도 있고. 와, 이것도 저기 윙키 그 발톱까지 쫙 나오네. 네, 그냥. 이렇게 하면 나와요. 예. 보통 매운탕 해 드신다 그러시죠? 네. 보통 회 먹고. 회는 언제 어떻게 먹어요? 언제? 지금?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? 네, 네. 잡아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. 네. 조금 걱정되시면 한번 얼리셨다가 몇 시간 얼리셨다가 그 다음에 녹여서 저기 냉장고에 넣어놔서 녹으면 회로 드셔도 돼요. 스시집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. 해할 때는 이거 껍데기도 다 벗긴답니다. 네, 껍데기 벗기죠. 안 벗기고 이렇게 그냥 비닐만 벗긴다면 또 비닐만 벗기고 플레이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를 벗기는 거죠. 여기 보면 이렇게 똥구멍 있거든요. 네. 이런 식으로 아, 이게 불이라는 거라 그죠?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옛날 학교 전에 실험할 때 이렇게 네, 이것도 제가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. 나머지는 이제 담는 거예요? 이렇게 계란이 잘라 놓고 싶으시면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. 네, 머리는 별로 머리 안 묻잖아요? 네, 매운탕 끓일 때는 맛있어요. 머리에서 분비 나나요? 네. 저는 이것도 잘라봐요. 그럼 다 잘라면 되니까. 그 뿅가요? 그 살담이가 살담이 같이 보이긴 하는데 매기탕, 매기 때 매기 매운탕 보러 갔었는데 딱 매기에서 이렇게 숟갈 넣는데 머리가 뚱 가고 목이 올라가고 얼마나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. 물 좀 주시오. 그냥 머리도 잘라버리면 좀 잘라요? 예. 냉장도 잡고 그래서 저 바깥에 방파제에서요. 아, 그 밤에 낚시해서 잡은 것들입니다.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을 해왔습니다. 아, 좋아요. 이거 말고 또 손질 안 하고 첫날 밤에 잡은 거 손질 안 한 거 이렇게 그냥 얼려놓은 것도 하나 있고요. Dungeness. You need a license to catch it? Yes, correct? You do. Yeah, it's, how much is it? Like $35. Like $35, and you're allowed to catch six of these and six red rock out here. It's got to be 6 inches from there to there. This is a Dungeness. Dungeness. Nope, it's only 5 3/4. Isn't that a bummer? Ah, crap. Small.